손전등이 꺼지네? 뭐지? 어?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벨트에 부착이라는 게 벨트에 딱 켜놓고 그거 하는 게 아니었어? 아니 뭐야 병 그건 안 된다고? 아니 씨발 그게 돼야 오케이 전투할 땐 안 켜져? 어 양손 무기라 집어넣네? 하... 기다려봐 다음에 중요한 게 입에 물고 싸워 씨발 양손 무기는 손전등 못 켜요? 신같네 아이고. 탄약 상자 열고 양손으로 착용하고 뭐야 이 새끼 깜짝이야 씨 장전하고 굿 전쟁을 준비해야죠 여 여자기 죽상가 봐 어? 왜? 어... 아닌가 봐 아닌가? 맞나? 뭐요? 뭐요? 왜 여자 그래요? 기숙사 맞는 거 같아 그거 아닌가? 뭐... 뭐야 씨발 시체들 위해서 오른쪽 자랑 망치 아이콘 눌러서 쉽게 찍기 가능하다고요? 그게 뭐예요? 오른쪽 자랑망치 아이콘이 뭐예요? 왼쪽 아 이거 아 저 건강해요 아, 괜찮아요 그냥 식중독 좀 걸렸을 뿐이에요 근데 이거 하면은 제 옷도 찢는 거 아니에요? 내가 입고 있는 옷 찢는 거 아니야 이거? 어? 아니 무슨 기숙사에서 총기 케이스가 나와 입고 있는 거랑 즐겨찾게 해둔 건 안 찢어? 해본다 안 추 왜냐면 내가 예전에 한번 이거 했다가 내 옷 다 찢은 기억이 한번 있어가지고 즐겨찾게 한 건 다른 상자에 옮겨가기 강제로 되지도 않아 아니 내가 입은 걸 벗고 찢을 때가 있어가지고 이게 어? 어 그러네 이거 하니까 금방 되긴 하네요 이런 게 있었구만 어? 어 몸이 좋은 거잖아 이거 야 이거 괜찮네 옵션 아 제발 작업하는데 좀 그만 와 왜 끊기냐 게임이? 아 이거 때문이구나 가죽 장갑 있으면 챙기면 좋아? 얍 두루루 아 컴퓨터 분해하자고요? 아 좀비가 왜 자꾸 하나하나씩 오는 거지? 뭐지 열받게? 왜 그 생각을 못했지? 아 씨발 이거 렉 걸린다 근데 나 왜 금속 용접 배율이 안 올라가 있냐? 책을 읽어야 되나 보다. 나 그 책을 안 읽었나 보네. 나 이거 옷 찢으면서 이거 재료 목록 갱신되면서 예, 내걸리는 것 같아요. 아니야 지금 그래도 뭐 금속 올리고 있던 건 아니라서 손실은 안 났어.
좀 전기공학 올리고 있는 거라. 좋다. 전기공학 3이다. 야, 실 순식간에 70개 돼버리네. 개좋은데? 됐어, 이 정도면. 일단 들어가자. 어? 누구 들어오는 소리 났어. 접니다. 누군가의 4090이요? 없어. 주인이 없잖아. 뚜루루루. 실뜨기 하고 있었어 여기서? 그 앞에 입구 가면 다들 벗겨놨어. 아, 무게 해소요? 상관없어요. 무게 뭐 금방 해요. 이 마우스를 움직이다 보면 네 캐릭터 위로 마우스가 지나갈 때 네 얼굴이라고 반짝하고 보이는 게 썩 기분 좋지가 않네, 씨발. 사람 이름 가지고 놀리지 맙시다. 놀린 건가? 야, 이제 재단 찢는 것 만드는 것 자체도 안 오르네? 지금 실만 지금 7.4kg 갖고 있는 거요? 괜찮아, 앉아 있어서 용량 초과해도 뭐 안 죽어. 그러네, 찢을 때만 오르네. 온도 21도인데 저 땀 난다고요? 너 식중독 그런 거 아니지 지금? 아니야,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저 이거 찢어서 실 만들고 쟤네 옷 하나 벗겨와서 수리하면 재단술도 만렙 될 것 같은데? 만렙 부럽네. 10단계 얘기하는 거야? 얍. 야, 와중에 난 재단술 1단계 경험치 1인 거 존내 웃기네. 서로 전공이 다른 거니까. 난 전기공학 금속용접이랑 차량정비에 아예 1도 없어. 그만 반복하자. 만렙 찍어보자. 재단술. 혹시 밥 좀 구해다 줄 수 있나요? 그거 네 전공 아니었냐? 아니 그렇긴 한데 지금 제가 가내수 공업 중이라. 기다려봐. 뭐 혹시 뭐 여유가 된다면 찾아볼게. 예. 네. 미친 실 양보소. 일단 다 넣고 분류 싹 돌리고 그 다음에 음식
챙기고. 네, 실기를 합칠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딸기 시럽. 옥수수 통조림. 토마토 통조림. 나 캔따개 있으니까 그 있으면 가져와 주셈. 응. 단백질 보충제. 이건 내가 먹고. 아니 부업이 아니라 전공인데요 이거. 단백질 쉐이크는 먹어줘야 돼. 근력 올려야 된다. 씨발. 이제 천 버리고 7 융합. 이거 얼마나 오래 걸릴라나. 스페셜 탄약이 뭐냐? 그냥 다 공통으로 쓸 수 있는 거죠. 0.38이면. 좀 걸리겠는데 얘들아? 아니 합치는 건 경험치 안 오르는 듯? 아 이제 웨이브 별거 아니라서 저희 좀 여유 좀 잡아도 됩니다. 근데 이제 점점 숫자가 늘어나잖아. 그치. 200, 이번엔 250, 300마리야. 300, 아 100마리씩 늘어? 100마리씩이야. 아 그래? 너랑 나랑 50마리, 50마리씩. 할만하네. 그 다행인 게 나는 걔네가 죽을 때까지 따라올 줄 알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걔네를 처리하기 전까지 계속 어택 당 찍고 따라올 줄 알았는데 그냥 처음에 한번 찍히고 그만두나 봐. 주변에서 계속 리스폰 되는 것 같던데. 한 번에 빵 나오는 게 아니라. 너 그 소리 그만해. 너 그 아 그만해. 나 그거 들을 때마다 한 번씩. 차 소리가 들리는데? 너 퇴근한 거 아니지? 출근한 거야. 와 실 많다. 이 정도면 만렙 찍고도 남겠다. 효과 좀 볼까? 좋은데? 아유 야 부딪혀도 돼. 부딪혀 부딪혀 맘대로 부딪혀. 전조등만 박살나. 배달의 민족 주문. 어? 저 왔어요. 예 여기 앞에 놔두시고 가시면 돼요. 지금 실 만지고 있어가지고. 싸가지가 없구만. 별점 데려야겠다. 난 분명히 문 앞에 놓고 가주세요 했는데 갑자기. 있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아 열어주셨네. 예 그럼요. 우리 그럼 이번에 여기서 막을 거야?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것도 안 열어주셨네? 그럼 안 열리더라고 칼로. 아 이거 전자레인지로 팝콘 돌려야 되는 거 같은데 이거? 아니, 전자레인지 아니네, 있나? 있을지도. 아 기다려봐 나 지금 싸움 전투 준비 좀 하고 올게. 으흠. 어? 근데 통조림 열기 돼 있는데? 아따 실 많다. 든든하네. 아 방해 하지 뭐 밥빨 새끼야.
됐다. 뭐야, 통조림 열리려나? 아, 통조림 따개가 아니라 칼이라서 그런가 봐. 어, 따개로 열렸는데? 그러니까 따개가 아니야, 난. 아, 너 칼 들고 있다고? 따개 무거워? 무겁지, 따개. 따개 몇 킬로인데? 오케이, 새끼들 옷 하나 가져와 봐라. 내복 있는 사람? 어. 뭐야? 어, 뭐야? 왜 순간 이동해? 아, 나 핑 진짜 미치겠네. 예. 올바이트 새끼야. 올바. 불 들어오나요? 오, 좋아요. 이거지. 굿. 아, 가죽이 좀 필요하니까. 이 피부 엄청 어후. 응? 왜? 나 위에 옷 좀 벗어야겠다 할까 봐. 너무 뜨겁다. 내복을 해야겠다. 버리자고? 안 돼. 이거 무적 내복으로 만들어준다 그랬어. 소방바지가 좀 그러네, 완전. 아, 난 소방바지 벗었어. 와. 어휴, 시원해졌다. 난 내복이 다 찢었다, 얘. 왜, 내복 찢었어? 에헤이. 가져와, 내가 기어줄게. 이거 봐, 나 내복 다 찢었어. 그 내복이야? 어. 어, 그, 어. 그래, 아, 그, 줘봐. 어. 그 좀. 아, 내복 가로 열고 젖음 좀 그냥 기분 나쁘네. 나 팬티 하트인 거. 어이! 어이, 씨발 뭐야 이거. 아이, 개새끼가. 바지 꼬라지라니요. 팬티입니다. 아, 근데 진짜 내복 가로 열고 젖음 상태 좀 그러네. 씨발 기분 개 나쁘네. 아, 씨발. 아, 잘못 눌러서 씨발 착용해 버렸네. 씨발. 근데 너 거 상태 좋은데? 아, 그래? 왜 그렇게 보였지? 어. 상태 100%인데 이거? 네? 그래? 뭐야, 잠깐만. 왜 이러지? 내구도 100이야. 뭐 그래? 어. 왜 찢어진 것처럼 보였지? 너 바지가 찢어진 거네. 바지가 지금 박살난 거 아니야? 나 바지 맞네. 안 입었는데. 어? 바지를 안 입었다고? 나 바지 없어. 너 그럼 그 뭐야, 그 이상하게 생긴 뭐 부츠야? 어. 근데 봐봐, 네 그 내복 벗어봐. 잠깐만, 이거 바 신발을 버려볼게. 어? 아니야, 신발은 그 내복의 이상이 아니야. 내복 이상한 게 아닌데? 너 뭐 입고 있는데? 아, 이거 아까 그 무게감소율 90짜리 그건갑다. 근데 빵꾸가 아... 아닌 것 같아 그거. 그러네. 무게감소율 아. 그건갑다. 야, 저 좀비가 씨발. 아니, 개새끼 작업장에 씨발 어디. 어, 시원해졌어. 굿. 이렇게 보고 그거 하는 거구나. 그 바지 하나 좀 간단한 거라도 입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기다려봐. 정장 바지? 이 정도는 안 덥지 않을까? 와, 천 조작으로 깊이? 뭐야, 천 조.
왜 이러지? 괜찮죠? 이 정도면. 와, 이거 완전히 복원됩니다. 뭐야? 소방바지랑 재킷은 챙겼다가 겨울에 입자. 좋은 생각이야. 누비기. 오. 근데 상태가 그게 완전 100%는 안 되는데? 됐다. 됐어요. 이러면 좀 낫죠? 주황색 정도는 괜찮죠? 어, 됐다. 이 정도면 됐어요. 아, 가죽으로 깁는 게 퍼센트가 제일 높아서. 아하. 오케이, 구랩. 좀 구랩이고. 아니, 그건 그렇고 정수기 리얼 없음? 여긴 안 보이더라. 에헤이, 그리고 저거 우리 세탁기 가져가면 세탁기 쓸 수 있는 거 암? 우리 집에 세탁기 있는 거 암? 작동되는 거였음? 나이스, 구레벨. 와, 경험치 9000? 해보자고. 금방 1등? 우리 정문 막았어. 어? 굿. 창문도 막아주세요. 여기 작업장 앞에. 오케이. 아, 톱을 안 갖고 와가지고. 아. 톱? 어. 오, 뭐야 이거. 백포도주? 마셔버려. 그거 마시면 너 내 몸 상태 100% 됐냐? 아니, 나 90%인데? 뭐 오염되거나 그런 거 없어? 어, 없어 없어. 이거 붕대 오염됐어. 버려 버려. 그 치즈 그 포도 주방으로 포독해왔고. 어. 아, 왜 이렇게 땀을 흘리는 거야? 그거 봐봐, 너 그 뭐냐 정보 눌러가서 체온 상태 가갖고 단열 눌러봐. 어디가 제일 빨개? 상체. 그럼 상체 쪽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야. 지금 상체가 너무 더운 거임. 목은 나 목 낀 게 있다고. 목이 그래? 목도리 같은 거 없어? 아, 나 터틀넥 끼고 있어. 터틀넥 빼? 빼 더워. 나도 지금 티셔츠랑 그런 건 거의 다 벗었고 그냥 갑바 같은 것만 입고 있어. 맨 아래 목도리가 있다고요 제가? 아, 목도리 크지. 내가 목도리가 어딨어? 가죽 장갑이 생각보다 뜨끈뜨끈하네. 손만 빨개 이제. 됐다. 이제 나 약간 술 기운만 있고 그 성격이랜다. 괜찮아. 나쁘지 않네. 좋다.
여기 천 조각 좀 떨어져 있지. 이거를 제작을 해서 화염병. 미쳤다. 너 화염병 만들었니? 어. 세상 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 아 그렇긴 한데. 아 정말 최후의 최후의 최후로만 쓸게. 근데 여기서 썼다가 그래. 나 또 플레어건에. 배운 게 많다고. 건물이 다 타진 않겠지? 좋아. 와, 내가 살면서 재단 만렙을 찍어보네. 아까 뭐 주스, 가루 이런 걸 좀 챙기라고 했던 것 같은데 일단 챙겨보자. 됐다, 만렙이다. 재단? 얍. 더 이상 옷 안 찢어도 돼? 아니야, 찢긴 해야 돼. 재료가 재료로서 필요해갖고. 잠깐. 오, 된다. 아무래도 이거 우리 못 나가나? 2로 점프해서 나가면 나갈 수 있을걸? 여기? 거기 내가 방금 막았어. 어. 가죽을 많이 모아야 돼 이제. 이러면서 목공 올리고 있어야겠네. 목공 8렙 되면 우리 더 높은 상자 만들 수 있다던데. 조만간 가서 한번 해야겠네. 목공 6렙이라 그랬나? 8렙이 아니라? 대충 거의 한 6렙으로 알고 있는데 나는. 그래? 오, 여기 통조림 많다, 야. 어디? 여기 선반 안에. 웃? 어, 주스 사라졌어. 아. 빠른데. 살 빠지고 있어갖고 좀 먹어야 될 것 같아. 너도 계속 주기적으로 좀 축축해지냐? 그거 내가 계속 겪었던 거야. 아 그래? 근데 이제 안 그래. 아 나 손만 빨간데 왜 계속 축축해? 다한증 아니야? 희한하네. 아니 단열은 다 이제 괜찮아졌거든? 근데 왜 대갈통이랑 가슴이 되게 빨갛지 피부 온도가? 뭐 때문에? 그거 조금... 있어야 되나 그거? 아 이렇게 섞을 수가 있군요. 이런 걸로. 아 그래서 이걸 챙기라고. 헉, 어머. 응? 어. 그냥 물병을 마실 게 아니라 막 주스 가루 이런 거 섞으니까 갈증이랑 배고픔도 해결이 된다. 아 어, 좋은데? 아 이렇게.
이 좀비 소리가 대체 어디서 이렇게 한 번씩 나는 거야? 조금씩 오는 거야, 짱나게. 와, 근데 우리 이거 진짜 사도세자 되는 거 아니냐, 여기 안에 있다가? 그거 2층에서 탈출 루프 같은 거 하나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이거 괜찮은 거냐, 이거 이렇게 해도? 꼴초 새끼 담배 존나 펴야 되네 진짜. 올라라 목공. 어? 나도 축축해졌다. 덥긴 한가 봐, 밖이. 뭔가 행동하면 어쩔 수 없나 봐, 땀나는 건. 얼음틀 이런 것도 있다고. 진 게임이다. 싹 옮기고 아, 톱이 없네. 공구 상자에 톱도 들고 다녀야겠다, 앞으로. 어, 공구 상자에 톱은 필수죠. 담배를 다 피워주면 우울한 게 사라지나? 쌀도 있. 여기도 이렇게 입구가 있구나. 어? 담배 사탕이 되게 좋은 거네. 뭐 담배보다 담배 사탕이 더 좋잖아. 어? 그래? 어. 스트레스, 불행, 배고픔 다 없어지는데? 좋은 거였네. 나 왜 무겁지? 담배 사탕 다 처먹어. 아까 이러지 않았는데 나 왜 무겁지? 물? 아, 물을 안 먹어서? 아, 진짜. 아, 이거 모드 때문에 생긴 거구나. 개놈들아 바빠 임마. 이거 즐겨찾기는 어떻게 하지? 기술 만드는 거? 아이프 빈노트 그런 게 없네. 물 닦아내주고 다음에 옷 집어넣자.
됐죠? 더 필요한 거 없죠? 2층 한번 가볼까? 너무 필요한 게 좀... 그 SK도 무슨 접착제도 이런 것도 하나 없고. 뭐야, 나 라이터 안 챙겼었네? 화염병 못 쓸 뻔? 중대사 아니야. 혹시 목공풀이나 접착제 하나 있으심? 없어. 그렇군. 벤치가 목공이었네? 들어와. 오, 못 세 개, 판자 둘? 효율 좋은데? 여기 아까 풀 같은 거 없었지, 위층에. 왜 풀, 뭐, 왜 필요한데? 혹시 몰라서 일기장 하나 만들어 놓으려고 그랬는데, 니 꺼 내 거 하나 해서. 아, 그러네. 일기장 귀한데, 지금. 사실 차 타면은 안전하긴 함. 굳이 농성 안 하고. 차가 근데, 진짜 안전하긴 해서 지금. 근데 혹시 모르... 안 돼, 저거 불안한데 지금은? 우리는 우리 지금 뒤에 딸린 게 많잖아. 그런가? 그 까딱 잘못하면 그거 되는 거 아니야. 뭐? 떨어지는 거 아니야. 안 떨어져. 걔네들 차도 칠 거고 내구도도 달 텐데? 그거 내구도 떨어져도 그거 용량 안 줄더라, 저건? 그래? 왜냐면 늘어나지도 않았거든. 그래? 도서관에 있을라나? 여기 약간 경비실 같은 개념인가? 어, 정수기다. 오. 어, 저 좀비. 약 좀비 아니야? 아, 아니구나, 씨발. 머리 긴 거구나, 그냥. 속았다. 아. 여기 운동 기구 있다. 어? 어, 정수기다. 있어? 돌핀 팬츠가 있네. 거 접착제 하나 없습니까? 나 지금 찾는 중이야. 혹시 몰라서. 나 지금 여기 기숙사 하나 더 있어서 내려와서 찾는 중. TV가 공중에. 별게 다 있네 이거. CCTV용 TV도 있네. 아, 기다려 이 새끼야. 아이 개새끼. 아, 거의 다 했는데. 아. 어 씨발 깜짝이야. 아, 정부터 해야 개새. 되네. 아우 놀래라 씨발. 여기 있고 지랄이야. 깜짝 놀랐네 개새. 나가지 없는. 그러니까 우리 빗물 받아 놓은 거 옆에다가 정수기 설치해 놓고 거기다가 물을 담으면은 정수가 된다는 거지? 어. 그런가? 그거 일단 아니야? 일단 된다고는 들었어. 아, 그래? 아니, 씨발 접착제 하나가 없네. 개오반데.
너 넘어오냐? 쩐다. 호박 가져가고 싶다. 시끄러워. 씨, 밤 되는데. 아, 이 새끼. 좀비 소리가 어디서 이렇게 나지? 와, 좀비 코 골고 자는 거 개열받네? 잔다고? 어, 코 고는 소리 나! 하하, 참나. 미친. 어? 개빡치네. 되네. 거 접착제 하나만 주십쇼. 용접용 프로판 토치 필요합니까? 어, 있으면 좋아. 어? 아, 씨발 놀라라. 개새. 새끼들 미쳤나? 어디? 어디 씨발? 어디 개새? M998 대형 굴반은 뭐야? 오, 벌목도끼 나쁘지 않지. 우리 라디오 필요 없겠지? 라디오? 라디오는 내가 나오는 대로 지금 다 그거 하고 있긴 해. 갈고 있긴 해. 와, 나 진짜 몸이 너무 빨리빨리 젖는다. 근데 그거 그냥 신경 안 써도 돼, 그렇게. 그래? 어. 내가 무슨 바지를 입고 있지, 지금? 아디다스다, 아디다스. 야, 심하다. 이제 4시간 남은 것 같거든? 슬슬 조심해야 될 듯? 결국에는 풀 없이 해야 되는 건가? 아니, 접착제랑 풀이 이렇게까지 안 나올 일이야? 씨발, 지금 이걸 다 털었는데? 풀만 있으면 되는 거긴 해? 어, 풀이나 접착제 뭐 그런 목공 풀이나 접착제 둘 중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씨발 이게 이렇게 안 나올 일인가? 어, 이미 다 털었어. 여기 없어. 마네킹 겁나 약간 좀비 같지? 어.
에이, 더럽네, 거. 허리 휜다고요? 보드도 있네. 목공은 침대가 제일 많이 올라요? 책상 리젠인데 책상이 없어. 도서관 같은 데서도 못 본 것 같은데. 접착제나 이런 건 필수네. 목이 너무 마른데. 계속 마른, 계속 목 마르다 그러네. 심하잖아. 사무실. 이런 데 없을라나? 도서관이지? 야, 노래가 좀 이상하지 않냐? 응? 왜? 너 노래 변화 없어? 난 괜찮은데? 그래? 나만 그런가? 가위다. 나 오늘 역대급으로 되게 몸 신경 써가면서 게임하는 것 같은데. 오른쪽에 원래 저거 진짜 계속 개지랄이었는데. 나는 등에 달 수 있는 그 장비가 하나쯤 더 늘었으면 좋겠어. 어떤 게? 등에 그 등에 매기가 근접무기 하나만 딱 들어가잖아. 맞지. 양옆에 좀 하나씩 늘면 좋긴 하겠다. 양옆에 있으면 좋을 텐데. 그게 좀 아쉽네. 뭐 진짜 문으로 못 들어오잖아. TV 라디오 들으면서 목공 경험치 오르는 거 끝났을 겁니다. 방송 안 나올걸요 이제? 아, 여기란 여기는 있을 법한데 진짜. 이 원피스 있던 것만 쳐넣어놨네. 순찰 한번 씩 돌고. 비디오로 할 수 있는 건 아는데 비디오가 없어요. 진짜 최악의 경우에는 우리 이 담 넘어서 저 차 타고 도망가야겠다. 그치, 짤 때 짜야 돼. 어쩔 수 없어. 와, G3 저격수 배낭이 있네? 3880. 우리가 갖고 있는 거 3880인가? 그 용량 38에. 맞아. 아, 똑같네. 사막바지 시원하고 좋다고요? 아, 이거요? 근데 이거 크게 안 좋아서. 오케이. 어, 네 목욕 타월 필요하다 그랬지. 어. 목욕성 있다. 오 예. 아, 나도 이제 수통을 그냥 꺼내놓고 쓰고 싶다. 자동으로 마시니까. 수통 정도는 꺼내놓을까? 씨발, 접착제 빼고 다 나오네. 아유.
고통 하나에 벌벌 떨어야 되네. 씨발. 뭐 안 열려? 에휴. 복귀해야겠다. 어, 이제 9시다. 그럼 컴온. 아. 최대한 집안에서 맞고. 일단 차에다가 물건 좀 실자. 이게 왜 안 돼? 응? 뭐 이렇게 무겁냐? 나 바리바리 들고 다니긴 하네 나도 씨발. 왜 안 됐지 방금? 이게 하나에 하나일 텐데 이상하다. 야 이거 전투 식량이 은근히 무겁네. 어? 오 온다는 거야? 보다. 어. 온다 씨발. 빨리 와. 오 씨발 띠좀이다. 어? 이 새끼들 왜 집 안에 있지? 어? 뭐야 이 새끼들. 1층 창문 여기 좀 열려 있는데 일로 오나 본데. 어, 글로 오는 거 잡으면 돼. 나머진 막았어. 아 오케이. 여기 안에서 막자. 여기 안에서. 어 잠깐만. 야 뭔가 이상한데? 왜? 왜 어디 갔는데 왜? 나 1층인데 너 어디 있어? 여기. 아. 이쪽으로 올 거 같거든. 여기. 이쪽으로 방금 뛰좀 하나 들어왔거든. 나 여기 볼게. 나 여기 보고 있을게. 온다. 그러게 바리게이트 무슨 애 이 새끼들. 아, 징그러운데. 바리게이트 치는 거야 저것들? 에헤이. 죄다 일로 오네. 바리게이트를 용접공 좀비 뭐야 이거? 바리게이트를 점점 과격하게 치기 시작하는데.
나와 이 새끼. 나와. 나와. 뭔가 좀 고급 좀비들이 오는 것 같은데? 군인 좀비구나. 나 계속 긴장했나봐. 나 담배 연 줄담 피고 있는 중에도 계속 그거 불안해하네. 그거 아마 패닉 상태 그걸걸? 나 이거 퇴역군인이라 퇴역군인 특이 그 놀라는 게 없어. 공황 상태 안 빠지거든? 그게 싫어가지고 난 이거 했거든. 바리게이트 터졌다. 오케이. 근데 뭔가 일로 안 들어온다? 아니 그냥 있으니까 부셨고 들어오진 않네? 일로 들어오나보다. 여기 뚫려있어서 여기 뒤쪽 한번 봐야겠다. 없어 없어. 저기 지금 한두 마리 지금 저기서 방황하고 있거든 쟤네. 근데 생각보다 잘 막을지도? 오케이. 별거 아닌데? 그러게. 일단 12시에 한번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했거든? 여기 좀 온다 여기. 와 거기 피 난리 났네? 지금 내 발 아래에 이거 수건 있거든? 목욕타월 신난다. 필요 없어 이제 행주는. 행주 존나 많이 갖고 다니네. 땀 너무 많이 흘려갖고 내가. 이거 수건 하나 더 줄게. 뭐지? 300마리인데 왜 이렇게 조용하지? 밖에 우글우글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맞는 거 같은데 밖에 지금 소리 존나 나는데. 어어어어. 이상하다. 그러게 밖에도 꽤 조용해 보이는데. 아니야 아니야 밖에 소리는 존나 나긴 해. 그래? 놀러 가면은. 뭐야? 그 밖에 걷는 소리가 심상치 않긴 많아. 하네. 요 호드 저거 모양 불 꺼졌는데 이제 그러면은 그거 아닌가? 오 씨발. 뭘 또 부수냐? 여기로 온다. 여기로 온다. 앞치마 씨발. 아씨. 나가. 나가 이 새끼. 비켜 이 새끼.
죽어 이 새끼. 죽어. 아, 오고 있어? 오. 이거 어어? 커튼을 잠깐 걷었다 보니까 우리 못 나가겠는데? 왜 뭐 있어? 앞에 꽉 차 있는데? 커튼 시프트 2로 열었다 닫아봐. 딱 붙어가지고. 야 커튼을 쳐야지 개새끼야. 아, 아! 괜찮아 해결줄게. 씨발 넘어졌어. 아예 망하진 않았어. 됐어. 시프트 2가 바로 닿는 거야. 오케이. 야 많긴 하네. 뭐 아직 있어? 바글바글하네. 바글바글해. 오 씨바. 어 조금씩 온다잉. 아까 어떤 새끼가 크로바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 아니야 화염병 아니야. 에헤이 갑자기. 저희 군인 좀비 있으니까 네 그거 깰 수 있는 거 있나 한번 보자. 기다려봐 쟤만 유인해갖고. 와. 나 심심하다는데 캐릭터가. 길리 슈트 하이. 애매하다. 별거 없네 얘. 딱히 뭐 없네. 나 이거 왜 커튼을 가지고 있냐? 뭐야 이거? 응? 나 왜 담배를 못 피우지? 뭐야 이 쓰레기템. 쟤 저기 들어왔다 야. 아니 그냥 이거 바닥에 버리기 안 돼? 뭐가? 커튼을 들고 있어 나 인벤토리에. 커튼 무거운디? 어 그니까. 아니 씨발 이거 때문에 무거운데 나 안 버려져? 어 아무데나 배치도 안 되네 이거. 아 개 같은 거 뭐야 이거. 야 이거 술이나 한잔 해야겠다. 한잔해. 포도주 좋고. 큰 배낭 메신 분. 응? 왜? 큰 배낭 메신 분 죽이러 가고 있었는데 다시 창문 밖으로 나갔어. 야 살고 싶나 보다. 살고 싶니? 잠깐 이거 근데 우리 웨이브는 지난 거 같고 이거 그냥 처리하면 될 거 같은데? 그런가? 야 이거 내가 여기 밑에 버려놓은 거 지금 여기 마스크 보여 이거? 어 이거 한번 먹어봐. 더 괜찮은 걸 수도 있어. 어허 난 그쪽 부위가 아예 없었어. 아하 아이 씨발 개새끼들. 이속이 좀 빠르네 이 새끼들. 얼굴 빨개졌다. 끝난 거 같은데? 그지 나가볼까 일로? 어 나가자. 아, 근데 거기 그 거기 걸로 나가면 안 돼.
깨져 있어 거기. 이거 치우면 되잖아. 어, 해봐. 됐어. 나온다. 뭐야? 오이고 씨발. 야. 오, 잠깐만. 뒤쪽 왜 이렇게 많아? 야, 이거 아닌 거 같은데. 야, 이거 뭐냐? 어, 잠깐만. 어, 나 죽어. 와, 잠깐만. 아, 씨발. 아니 이렇게 죽는다고? 아, 뭐야 이거? 아, 씨발. 왜? 나 죽었어. 아, 너무... 띠좀 세 마리 뭐야 갑자기? 와, 잠깐만,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먹혔다고? 나 좀비됨. 아, 진짜 죽겠네 게임아. 아, 이거 어쩌지? 아, 이거 이렇게 끝날 게 아니었네. 야, 나 지금 너한테 가는 거 같은데? 좀비 돼서? 아, 그래? 아니, 근데 씨발 띠 좀 세 마리 뭐야? 너가 와서 차라리 내가 죽여서 시체 그거 하면 좋긴 한데. 아 참 짜증나네. 아, 씨발 무슨 띠 좀 세 씨발. 이 집안에서 농성이 오히려 안 좋은데? 어, 아예 다시 집안으로 돌아왔는데. 아, 이게 이렇게 돼버리네. 와, 이거 어쩌냐? 뭐 어쩔 수 없지 뭐. 아니 뭐 제공이야 뭐 다시 올리면 되는데 문제는 어쩔 수 없는 화염병인가? 아씨, 짜증나. 아, 거기서 뛰어오면서 연속 셋은 진짜 좀 아쉽 것 같은데. 아, 저기 발전기 있어갖고 저걸로 좀비가 몰렸구나. 잠깐만, 이거 던져서 만약에 타면 템도 타요? 화염병이면? 아, 그래요? 아, 그럼 안 돼, 안 돼. 이거 어떡하지? 에헤이씨. 일단 태어난다? 어, 태어나는 건 태어나고 일단 집도 타고 아예 시체도 안 남아. 참아봐. 알았어, 참아보자 일단. 그러면은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을 해보자. 밧줄을 커튼으로 만들 수 있나? 근데 그거 해봤자 어차피 밖으로 나가야 돼서 밖에 더 많다며. 근데 여기에 계속 있을 순 없잖아. 너도 데리러 가야 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아니, 띠좀 때문에 씨발 나가라고도 못 하겠어. 띠좀이 존나, 아 진짜 극혐이네. 에이 젠장. 없지. 좀비한테 정중하게 얘기해 보라고? 이 와중에도 꼭. 어, 쭉쭉 오르긴 하네. 실이. 아, 이거 어떡하지? 아, 근데 그 잡지가 씨발 다시 읽어야 되는 게 너무 극혐인데. 언제 다시 읽냐 이거. 아우. 된 건가? 아, 망치랑 못 필요하대. 아, 잠깐만, 망치는 있잖아.
침대 부수면 못 나올 것 같은데? 님들 이거 잡지 읽은 거 확인하려면 아 이거 되는 거면 잡지 되는 읽은 거죠?